자기 앵글 센서는 대표적인 비접촉 방식의 센서이며 다른 비접촉 방식의 센서 중에서도 저전력과 안정성을 자랑한 센서입니다. 또한 자석과 센서 이외에 다른 부품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 및 소형화에도 부합합니다. 자동차 부품의 전장화 그리고 자율주행 플랫폼의 발달이 가속화되며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는 전자제품에 가깝습니다. 기존의 파워트레인, 샤시, 세이프티, 바디에 적용되는 많은 부품들이 센서를 포함한 반도체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안전성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으로 직결되며 기능 안전을 고려한 반도체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능 안전은 자동차 부품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며 개발 과정에서 ISO 26262 규격을 맞춘 제품과 높은 AC 등급을 만족할 수 있는 반도체의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 앵글 센서는 크게 홀효과의 원리를 사용한 제품과 MR 원리를 사용한 제품으로 나누어지며 MR 계열은 AMR, GMR, TMR로 구분됩니다. 홀 효과를 사용한 자기 앵글 센서는 수직으로 인가된 자기장의 세기를 감지하며 일반적으로 X축과 Y축에 인가된 자기장의 세기 정보를 사용해 실제 좌석이 회전한 각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MR 계열보다 측정할 수 있는 자기장의 범위가 넓고 자기장의 세기 정보와 각도 정보를 모두 알수 있어 비교적 자기회로 구성의 자유도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MR 기술을 사용한 센서는 자기장의 영향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홀 센서보다 노이즈에 강하며 정밀한 센싱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약자기를 감지할 수 있어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좌석을 감지할 수도 있고 이제 좌석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기 앵글 센서는 대표적인 비접촉 방식의 센서이며 다른 비접촉 방식의 센서 중에서도 저전력과 안정성을 자랑한 센서입니다. 또한 자석과 센서 이외에 다른 부품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 및 소형화에도 부합합니다. 자기장의 특성상 비자성체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수분 및 먼지에 영향이 없으며 비접촉 방식으로 인한 그 손상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자동차의 가혹한 환경에도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센서입니다. 자기장은 자석과 센서 사이 에어갭과 같은 물리적인 위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의 인과대는 자기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기장의 세기를 포함한 자기 벡터의 변화 양상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자기 회로를 구성 시 자기장의 변화를 위치의 변화로 재해석하는 알고리즘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 회로는 비자성체의 불순물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지만 주변에 자성체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 스트레이 피드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며 좌석의 온도 특성을 고려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설계 마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스티어링 앵글 센서와 같은 스티어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최근 회전식 SBW, 브레이크 시스템, 와이퍼 시스템에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량 내에는 회전 움직임을 하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며 시트 포지션 및 로터리 스위치의 검출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